자,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24번 문제 한번 살펴보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유형이고,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한 문장씩 좀 확인해 볼게. 표현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have나 아니면 3인칭 단수일 때 주어가 has를 쓸 수도 있고, tendency, 자, to 부정사. 이거 뭐라고 해석하니?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경향이 있는 거니까 뭐뭐 하기 쉽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가 자, 좀 짧게 줄여주면 tend to 부정사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리고 우리 많이 나오지만 자, be liable 자리를 우리가 at 아니면 뭐 prone 아니면 likely 아니면 inclined 이 정도. 이 뒤쪽에 이제 to 부정사를 쓰면 이것도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보면은 봐봐. 우리 이 단어 알잖아. divide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이 동의어가 break up입니다. break up A into B. 됐지? 자, 그럼 가자. We tend to break up time into units. such as weeks, months, and seasons. 자,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나누는 경향이 있대. 쭉 가서 다 이렇게 목적으로 잡겠습니다. 대체, 자, break up, 나누다, 뭐를, 시간이라는 것을, 뭐로, 단위들로. 이 단위는 어떤 단위야? 자, 주나, 아니면 달이나, 아니면 계절과 같은 그런 단위로 잘게 나누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밑으로 내려갈게. 우리가 a series of 하면은 이제 쭉 연속된 이런 뜻이잖아. 연속된 1년의 뭐 이런 뜻이지. 그럼 이제 이렇게 좀 내려서 좀 보자. 이게 확실히 고1에 비해서 고2는 문장 길이가 좀 길어서 좀 설명할 때 글씨가 좀 작거나 이러면 영상 볼때 이제 화면을 좀 당겨서 확대해서 좀 보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 그러면 자 연속된 실험에서 자 누구를 이제 가지고 실험을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서 묶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 실험의 대상을 나타내는 형용사 부가 되겠다. 여기까지 됐지? 자첫 번째는 인도에 있는 농부들. 자 그리고 북아메리카에 있는 학생들 이 사이에서의 자, 연구였어. 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한 거지, 실험을. 그래서 psychologists, 심리학자들은 found, 발견했다. 뭐 실험에서 발견된 실험 결과는 좀 이제 중요하잖아. 작가가 하고 싶은 말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되니? 자, 그러면 심리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할때 명사를 좀 숙사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 부사절로 묶자. 그럼 아직 자, 대절은 안 나왔습니다. 이 대절, 명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이제 대절은 어디가 이제 대절이 되는 거니? 문장에서 콤마 콤마 그리고 하이퍼 하이퍼 삽입이니까 없다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자, 대절의 내용이다라고 확인을 해주면 되겠다. 어렵지 않지? 이 대절. 여기는 이제 부사절이 삽입이 됐다고 되니 단어 하나만 보고 가면 우리가 break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뭐 쉬는 시간, 뭐 부러짐, 뭐 이런 거, 뭐 고유절 여러 뜻이 있지만 여기선 이제 단절 정도 나뉘는 겁니다. 나뉘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 이해됐지? 자,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found, 발견했대. 뭐를 발견했냐면 이런 특징에 대해서 발견한 거야. 부사절부터 처리하고 간다. 자, 만약에 a deadline 우리가 마감일이잖아. 마감일자. 마감일자가 있을 때 존재하게 됐을 때 on the other side 다른 쪽인데 뭐라는 자 이제 다른 한편 다른 한쪽이냐면 단절, 난임 뭐 이런 식의 자, 데드라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될때 단절이라는, 난임이라는 다른 자, 그 측면에 위치하게 됐을 때
뭐와 같이 such as in the new year. 여기서 break라는 단어가 느낌이 안 와도 뒤쪽에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걸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맞지?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이 좀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부연 상수를 해줍니다. 콤마 콤마가 됐든 하이픈이 됐든 뭐가 됐든.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 자, 마감 기한이 우리가 난임의 다른 측면에 있다라는, 자, 그 얘기가 such as 뭐와 같은 in the new year. 아, 그러니까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느낌이 오지 않니? 그렇지? 우리 달력상에도 우리 지금 몇 년이야? 2024년이지. 근데 계획을 딱 정해서 그 계획 마감일을 딱 생각했을 때 2014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2월 31일까지가 마감 기한이면 왠지 기간이 뭐 올해 안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 정도 느낌이 옵니다. 맞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next year, 2025년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만 기간이 엄청 더 많이 남은 것 같고. 맞지? 달력이라는 이제 2014년이라는 이 1년 단위의 이 난임에서 마감이 되고 또 새로운 난임이 시작이 되잖아. 그치? 그 얘기 지금 한다라는 거야. 이런 경우에 we are more likely to see it as remote. As a result, be less ready to jump into the action. 여기 보면 이 앞쪽에 자, we부터 likely to가 지금 어디 생략된 거야? 여기 to 부정사 앞에 한번더 생략이 된 겁니다. 이해됐지? 자, 그럼 간다. 자, 이렇게 마감 기한이 단절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뭐 하기 쉽대. 뭘입니다. 더뭐 하기 쉽냐면 우리 C, A, S, B, A를 B로 바라보다 간주하다. 이해됐지? 자,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가 되겠어? 이 시간 가리키는 건 데드라인입니다. 자, 그 데드라인을 리모트. 아직 멀리 있는 것, remote things, 뭐 멀리 있는 것들 정도로 우리가 간주를 하는 경향이 있대. 간주하기가 쉽대.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we are more likely to be, 자, less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덜 준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뭐로 바뀌면 안 돼? more로 바뀌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자, more로 바뀌면 안 된다고, more. 글씨 이렇게 잘해줬어. 밑에다 좀 쓸게. less 부분이 뭐로 바뀌면 안 된다? 뭘로 바뀌면 안 되고, 여기에 뭐는 less가 안 되고, 이 뒤쪽에 less는 뭘이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좀될 수가 있냐면, 덜 준비가 된 상태가 된답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쉽대. 자, 뭐 하기에? we jump into action이니까 실행에 옮기는 거지, 맞지? 실행을 옮기는 상태로 이제 준비가 되는 게 준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해됐지? 자, 다음 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what you need to do in that situatio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묶어서 주어 잡을게. 왜 관계대명사 what을 썼나 봤더니 do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 그래서 what이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가 불완전해야지 명사 변신이 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대수로 바뀔 수는 없다. 이해되니? 그럼 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너가 해야만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수 취급하니까 is를 잡아야지. 이 뒤쪽에는 우리가 to 부정사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서 다 목적 주격 보호로 잡아주면 되겠어.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너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 to find, 발견하는 거야, 찾는 거야. Another way. 자,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어떤 방법? To think about time frame. 이 어떤 시간의 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방법.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또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좀 내릴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it is November, 지금이 자 뭐냐면 11월 달이야. And 그리고 마감 기한이 이제 언제 있냐면 1월 달에 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 해는 넘어가는 거지만 연도가 바뀌는 거지만 it is better to tell yourself
you have to get it done this winter. 자, rather than next year. 여기 좀 밑으로 내려서 보자. 가주어, 진주어로 이제 작가의 주장을,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있은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주어입니다. 됐지? 그리고 또 우리 rather than 많이 나오지? 자, A, rather than B입니다. B보다는 오히려 A니까, 자, B라기보다는 A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는 A가 가리키는 게 뭐야? Winter, this winter. 다음에 B가 가리키는 게 뭐야? Next year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너 자신에게 자, 말하는 게 좋아. 여기는 이제 명사적 접속사 대시 생략됐습니다. 너가 너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좋다. 자, 뭐라고? 자, 너는 그것이 끝마쳐지도록 자, 해야 한다. 언제까지? This winter. 자, 올해 겨울까지. 뭐라기보다는 내년이라기보다는. 내년이라고 하면 벌써 이제 단절, 난임이 생기는 거잖아. 연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야? 아, 내년이니까 더 나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라고 이렇게 자,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 밑에입니다. The best approach is to view deadlines as a challenge that you have to meet within a period. That's imminent. 여기까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 접근법이 뭐냐면 view ASB, A를 B로 간주하다. 그러면 자, 그 마감일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간주하는 거야? 하나의 도전 과제로 자, 간주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이제 meet는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시키다인데 목적어가 지금 없습니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 지금 도전 과제는 뭐냐면 you have to meet, 너가 충족시키고 달성해야만 하는 자, 언제 이내에 within a period, 어떤 기간인데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또다시 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앞에 있는 a period라는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도 생각되니까 이게 imminent라고 봐도 되겠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여기부터 다시 한번 해석하자. 최고의 접근법은 뭐냐면 자, 간주하는 거다. 데드라인을 마감일시를 하나의 도전 과제로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임박한 기간 이내에 너가 충족시키고 달성해야만 하는 도전 과제로 바라보는 게 자, 좋다. 간주하는 게 좋다. 여기 하나 볼게. 자, consider 아니면 think of 아니면 뭐 look upon 아니면 deem regard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view 다 뒤에 A as B입니다. A를 B로 간주하다. 이거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문장 that way 자, 그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마감기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임박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스트레스 받는 자, 그런 스트레스를 더 자, 다룰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 자, 그리고 you have a better chance 자, 너는 여기서 이제 잠깐만 자, 너는 이제 가질 수 있게 될 거야 뭐를? 더 나은 어떤 chance 다음에 오고 가면 가능성 자, 시작을 할 수 있는, 미루지 않고 있는 미루지 않고 시작을 할 수 있는 자, 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 자, therefore 자, 그래서 finishing 이게 내려갔다 잠깐만 탈출할 수 있는 이 문장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끝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 in good time 좋은 어떤 시기 안에 시점 안에 자, 끝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지? 동사만 좀 잡고 할게. 결국에는 지금 그래서 이 문장 어떤 내용이니? 자, 마감 기한을 자, 설정하는 것을 어떻게 해라?
하나의 도전 과제로 생각해라.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접근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면, 자, 미뤄진 지연된 마감 기한이라고 하는 거는, 자, 뭐냐면 no hurry, 서두르지 말아라. 자, no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지금 뭐 천하태평을 기다리는 거고 아니지. 2번입니다. 어떻게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는지. 자, 너의 시간에 대한 어떤 인지 말이 안 됩니다. 3번. Why do we manage our task worse in winter? 겨울철에 자, 우리의 과제를 더 나쁘게, 좋지 못하게 우리가 자, 다루고 관리하는 그런 이유. 이거 아니지. 4번입니다. 3. 속여라. 속임수를 써라. Your mind. 너의 마음을, 너의 정신을 속이래. 뭐하기 위해서? 자, 너의 일이 끝마쳐지기 위해서 in time. 자, 제 시간에. 이거잖아, 그렇지? 여기서 treat your mind은 무슨 뜻이야? 우리가 마감 기간을 좀 다르게 설정하는 거. 어떻게 설정하는 거? 이렇게. 임박한 기간 내에 자, 끝내야만 하는 자, 그런 도전 과제다라고 다시 간주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우리 몇 번? 자, 4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